아, 네, 안녕하세요. 많이 와주셨네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소개 먼저 드릴 건데요. 저희는 넥슨코리아 UX 분석팀에서 다양한 게임들의 경험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발표를 할 문초이고요. 네, 저는 후반을 발표할 김세진입니다. 혹시 저희 팀 세션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저희 팀에서는 다양한 UX 방법론들을 통해서 넥슨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들을 플레이하는 유저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고 그 경험을 통해 가지게 되는 속마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년이랑 17년에도 어떤 게임들을 리서치를 하고 결과를 보였었는지를 발표를 했었었고요. 오늘 세션 들으러 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신지 좀 궁금한데요. 혹시 게임 개발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아, 네, 한 절반 정도 되시네요. 그리고 혹시 학생이신 분들 계신가요? 네, 절반 절반 비율 정도 되는 것 같고요. UX 쪽 업무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아, 네. 네, 저희 팀원분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 들어오고 계셔서 신경 쓰지 않고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하게 될 주제는 초반 진입 경험이 게임의 재미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먼저 게임을 개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씩 해보셨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업에서 초반 진입 경험을 고민을 할때 이번 세션을 통해서 보시게 될 직접적인 유저의 피드백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게임 UX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가 준비한 실사례를 바탕으로 게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허들들을 쉽게 이해하고 UX를 설계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UX 방법론이 무엇일까요? 네, 마음에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마음이랑 숨겨져 있어서 알기 어려운 속마음이 있습니다. 이 속마음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UX 방법론인데요. 이게 굉장히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넥슨 코리아에서는 게임에 특화된 방법론들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 나열을 하자면 FGI, FGT, UT, 서베이, 로그 분석 등등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이 많은 방법론 중에서도 UT, 즉 사용성 테스트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UT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 넘어갈게요. UT는 사용성 테스트인데 테스터들한테 데이터 수집 동의를 받아서 1대1로 같이 게임을 진행을 하면서 행동을 관찰을 하고 현재 어떤 기분과 상태인지를 말을 하게끔 유도를 해서 어떻게 학습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양적인 접근이 아니라 질적인 접근으로 원인과 결과를 파악해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에게 사업팀하고 개발팀이 주로 분석 요청을 주시는데요. 주로 들어오는 요청은 이렇습니다. 튜토리얼을 만들었는데 잘 만들어져 있는지 관찰하고 싶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신규 유저 이탈 비중이 높은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새로 만든 게임을 오픈할 건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미리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FTUE에 대한 의뢰들은 UT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FTUE가 뭘까요? 게임 초반 진입 경험인데요. 게임이라는 서비스가 있으면 이걸 처음 경험해보고 싶어서 이 게임 한번 해볼까? 하고 접근을 하는 때를 초반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초반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살펴볼 건데요. 처음 서비스에 대해서 진입하기 전에 가지는 선입견이랑 진입하는 과정, 그리고 첫 플레이 경험, 즉 움직이는 방법을 배우고 장비를 장착을 해서 게임의 룰을 배운 다음에 최초 한 판을 하는 데까지가 초반 진입 경험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봤던 범위에 대해서 선입견, 사용성, 그리고 취향 이렇게 묶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세 가지는 게임의 핵심 요소인 재미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선입견은 게임에 진입하기 전에 제공되는 정보에 따라서
어떤 게임일 것이다 라고 예측하거나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부정적 선입견과 좋을 것이라고 바라보는 긍정적인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입 과정은 외부에서 게임에 접근하게 되는 진입 단계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첫 플레이 경험에는 학습 과정하고 취향이 있습니다. 학습 과정, 예를 들어서 튜토리얼 같이 학습을 하기 위한 구간인데요. 유사한 시스템 게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던가 하면 학습 과정이 짧아지겠죠. 그리고 취향이 있습니다. 게임을 직접 경험을 해보고 나의 취향에 맞는 것이면 게임에 호감이 생길 거고 취향이 아니면 안 좋은 경험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게임의 재미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화면을 보시면 사람이 문 앞에서 문을 열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선입견이라는 것이 진입하는 데 장벽이 되거나 실제로 진입을 하고 싶어하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문을 열기로 마음을 먹고 게임에 진입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들어와서 첫 플레이를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사람이 초반 구간을 열심히 달리고 있잖아요. 이때 사용성이 재미에 쉽게 도달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재미가 사용성을 끈기 있게 학습하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그렇게 초반 구간을 잘 극복해서 게임의 재미를 느끼게 되면 이제 바닥에 있는 화살표처럼 중반 후반을 향해 달려가는 이제 유저가 내일도 모레도 게임을 계속 즐길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번 발표의 주요한 내용이고요. 이 딱딱한 개념만 설명을 하면 그냥 그렇구나 뭐 당연한 소리네 라고 하실 것 같아서 사례를 세 가지 정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패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건 아니고요. 초반에 왜 이탈을 하는지 아까 봤던 물음들 있잖아요. 튜토리얼은 어디서 막힐지 이런 궁금증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게임들의 테스트를 진행해보고 나서 이러한 공통된 경향을 보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같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취향과 학습 과정이 재미에 영향을 준 경우에 대해서 던파라는 게임, 던전 앤 파이터라는 게임을 테스트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볼 건데요. 던파는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며 네오플에서 제작을 하고 있고 넥슨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온라인 액션 RPG 게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4억 명 이상의 사용자가 가입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도 한번 손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던파 해보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궁금합니다. 네, 한 70% 정도? 네. 그럼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좀 잘 이해가 되시겠네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먼저 취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스터들의 취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거 경험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봐야겠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게임들을 해봤었고 현재 어떤 게임을 즐겨 하는지 그리고 취향에 대해서 사전 설문을 받은 다음에 인터뷰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인터뷰 내용 중에 일부분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임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같아요. 그 옛날에 오락실 같은 데서 하는 네. 그거? 이거 조이스틱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 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뭔가 좀 중국 같은 느낌? 중국? 첫인상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몇 점 정도가 될까요? 지금까지의 딱 이 게임에 대한 인상이? 한 3점? 3점? 네. 전체적인 분위기랑 화풍이랑 그래픽 같은 게 안 예뻐요. 들었어요. 생각보다 이게 퀄리티가 괜찮아서.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이것도 일러스트라 그래요? 네. 뭐 아트?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데. 주로 뭐 보시면서 다른 캐릭터 좀 딴 거 눌러보고. 저는 처음에 약간 이미지를 좀 봐요. 그 다음에 약간 직업을 좀 보고. 그것도 아까부터 계속 들었던 생각인데 네. OST가 좋은 것 같아요. 사운드요? 네. 생각보다. 첫인상 점수라고 해서 10점 만점으로 한다면 몇 점 정도 될까요? 생각보다 좋아서 한 8점? 9점 정도?
8점은 9점? 하나를 고르신다면? 그럼 8점만. 네. 네. 진짜 딱 처음 봤는데 생각보다 좋았어요. 느낌이. 두 번째 유저가 왜 생각보다라고 계속 말을 했냐면요.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했던 그룹이 현재 RPG를 즐기고 있는 유저 그룹이랑 타 장르를 즐기고 있는 유저 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었는데 방금 앞에 보셨던 영상은 타 장르 그룹의 유저가 어떻게 느꼈는지를 보신 거였어요. 그래서 나는 2D RPG 게임 별로 안 좋아하고 난 3D 오버워치 이런 거 하는데 두 번째 봤던 유저는 괜찮다라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장표는 이들이 실제로 게임에 진입해서 느꼈던 취향, 이 게임 마음에 드는지를 보고 그리고 테스트가 끝난 후에 플레이 의향이 어땠는지를 본 데이터인데요. 보시다시피 좀 비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호감을 느꼈으면 테스트 이후에도 플레이 의향이 있었고 아닌 경우에는 플레이 의향이 없었는데요.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취향이 맞는 유저는 게임의 좋은 면들을 위주로 더 보게 돼서 심리적으로 좀 관대해집니다. 취향이 맞지 않는 유저는 게임의 좋지 않은 면을 더 크게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차이는 게임을 대하는 태도를 좀 다르게 하는데요. 취향인 사람은 더 능동적으로 탐색을 하면서 재미를 느끼게 되고요. 취향이 맞지 않는 사람은 이제 내 앞에 지금 주어진 것들만 소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학습 과정이 게임의 재미를 느끼는 데 영향을 준 사례인데요. 던파는 PC 액션 RPG 게임이라서 키보드를 위주로 게임을 플레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투를 진행할 때 여러 가지 키를 많이 누르게 되는데요. 던파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 그들이 전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녹화를 하고요. 유티를 진행했던 컴퓨터에 있는 키보드를 누른 횟수를 수집을 하였습니다. 테스터들의 키보드 사용 패턴으로 스킬 학습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보기 위해서 전지까지 같은 구간을 다른 캐릭터로 두 번을 플레이를 하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튜토리얼과 전지 과정을 이렇게 두 번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는 RPG 경험이 있으면 학습을 잘했고요. RPG 경험이 없으면 학습을 어려워했습니다. RPG 경험이 없고 던파의 호감을 느끼지 못했던 유저가 얼마나 재미를 느끼지 못했는지 영상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스킬 쿨타임이 네. 직관적으로 안 보여서 불편해요. 이렇게 글씨로 뜨는데 그냥 이런데 그냥 크게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맨 처음에 너무 작아서 쿨타임 있는지도 몰랐어. 스킬들 사용하는데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아직 스킬이 하나밖에 없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스킬이 자동 5개가 배워져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세팅되어 있는 걸 인지를 못하는 스킬이 거고요. 몇 개 정도 되세요? 두 개인 것 같아. 근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고 네. 그냥 범위만 알고 쓰고 있어요. 이런 다른 스킬들 뭐 ERTV 계속 다양한 스킬을 사용하지 않고 네. 기본 키를 이용해서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어서 이용 안 하시는 테스트가 다 끝날 때쯤에 이제 왜 너무 스킬을 안 써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너무 멀고 많아요. 지금 알게 되셨잖아요. 네. 이게 어떤 점 때문에 그동안은 인지를 못했던 것 같으세요? 별 차이점 같은 걸 잘 못 느끼겠으니까 네. 막 굳이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스킬 두 개만 알아도 네. 대충 다 쉽게 깰 수 있으니까 꼭 저걸 다 머리 아프게 알고 싶지 않은 느낌? 그룹 간의 키보드 데이터 차이를 보실까요? 이제 회색 범위가 기본 조작 키를 누른 비중이고요. 검정색 범위가 스킬 조작 키를 누른 비중인데 RPG 경험이 있는 그룹은 스킬 사용 방법을 쉽게 학습을 해가지고 두 번째 경험을 했을 때 스킬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RPG 경험이 없는 유저는 스킬 사용 방법을 학습하는데 더딘 모습을 보여서 두 번이나 같은 구간을 플레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차이가 미미했습니다. 전파 사례로 본 분석 결과는 취향은 초반에 게임을 대한 태도를 좌우를 하는데요.
취향으로 인해서 능동적인 태도로 쉽게 재미를 느끼거나 수동적인 태도로 게임을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활한 학습은 재미를 느끼는데 쉽게 느끼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학습이 원활하지 않으면 본연의 재미를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게임팀이 이제 테스트 이후에 스킬을 잘 학습할 수 있도록 개선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2차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제 기간이 겹쳐가지고 발표자료는 못 넣었는데요.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만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 조작 키들을 상단에 항상 보여주고 유저가 키를 누를 때마다 현재 누른 키가 뭔지 방금 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스킬을 학습을 했을 때 위에 어떤 스킬을 학습했는지를 띄워주고 어떤 스킬을 썼는지를 알려주고 아까 앞에서 쿨타임을 보기를 어려워했잖아요. 쿨 돌아가는 것도 보이고 지금 보시면 굿이라고 새 스킬을 사용했으면 기분 좋게 이렇게 띄워주고 있습니다. 잘 사용했다고. 네, 그리고 다음 케이스는 이제 크레이지 아케이드인데요. 크아는 아마 다 해보셨겠죠? 이번에는 안 해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볼까요? 크아 안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 게임 모른다. 두세 분? 네. 첫 번째로 보실 사례는 진입 과정이 게임의 재미에 도달하기 어렵게 한 사례인데요. 처음에 설치 과정 회원가입, 로그인 과정을 살펴볼게요. 설치 과정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건 안 깔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잠깐만. 아닌가? 크레이지 아케이드. 카트라이더는. 지금 어떤 거 누르셨는데요? 모드 설치하기를 눌렀는데, 네. 카트라이더 버블파이터 BMB를 한 번에 설치한다고 이게. 얘는 필요가 없는. 지금 크아 설치하러 오신 거요? 네, 이거 게임 시작 그냥 눌렀는데. 네. 세 개가 강제로 깔리네요. 이거 닫으면. 네네. 예. 취소하셔도 돼요. 이건 어떡하지? 만약에 집에서 이렇게 되시면 취소하실 것 같으세요? 다른 깔던 것들? 좀 무무탈 것 같아요. 왠지 취소하면 마지막 것도 안 될 것 같아서.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아, 크레이지 아케이드 카트라이터 써 있구나. 처음에 이 창 떴을 때, 네네. 그러니까 세 개의 창 불렀잖아요. 네네. 어떤 창이 뜰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저는 그냥 하나가 뜰 거라고 생각했죠. 그 약간 피파 같은 거 딱 누르면은 패치 창이 뜨니까 패치 창이 뜨고 뭐 시작하기 뭐 이런 버튼 아래 이렇게 뜨고 이럴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과 좀 다른. 네네네. 뭐지? 예, 광고인 줄 알았어요. 완전 이렇게 얘가 다오도 아니고 다른 애여가지고. 이 다음은 이제 설치를 했으니까 로그인하고 들어가는 모습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고요. 신규 유저가 웹 로그인 한 다음에 게임을 진입해서 게임 아이디를 만드는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게임 아이디 만들기는 뭐 닉네임 이런 거예요? 아니 넥슨 아이디를 맨 처음에 그 네. 로그인해서 들어갔는데 네, 네. 그 게임 아이디를 또 만들어야 되나? 기존 넥슨 아이디가 뭐예요? 방금 탭 바꾸셨잖아요. 네. 어떤 탭이요? 저기 이거요? 네네. 아 이메일 아이디요? 이메일 아이디 이거 맨 처음에 로그인 넥슨 로그인 할 때 네 하는 줄 알고. 근데 로그인을 안 하셨네요? 네. 왜 안 하셨어요? 아 혹시 다른 방법인가 해가지고 로그인 하는 게 어렵네요. 이번에 이탈 유저가 아이디를 찾는 과정인데요. 기억이 안 나, 어떡해.
아이디 자체를 찾을 수가 없네요. 먼저 아이디 먼저. 지금 기억나는 아이디 있으세요? 우와, 우와, 수치스러워. 수치스러워. 제일 많이 키웠던 거 아빠 혹시 기억나세요? 얘인 것 같아요. 한번 저걸로 들어가 볼까요? 네. 저걸 기억을 하셨습니까? 저기요? 비밀번호. 이거에 단점인 것 같아요. 어떤 게요? 정보 찾는 게 아, 너무 난감해요. 아이디 찾고 막 이런 거. 진입 과정에서는 설치 시 혼란스러움이랑 아이디를 생성하고 찾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선입견이 게임의 재미에 도달하기 어렵게 한 사례입니다. 게임을 설치를 하고 아이디를 만들어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신규 유저들은 BNB에 대한 첫인상은 어땠을까요? 테스트를 진행하기 전에 사전 설문으로 받았던 크아에 대한 인상입니다. 크아를 몰라요. 유치해 보인다. 초등학생들이 많이 하는 게임. 어려워 보여요. 라고 응답을 해줬는데요. 이 유저들이 처음 게임을 봤을 때 인상은 어땠을지 보겠습니다. 뭔가 좀 화면이 옛날 게임 느낌? 그거... 옛날 게임 느낌이라는 걸 좀 자세히 표현해 주시면 근데 좀 이런 게 되게 요즘 느낌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글씨체도 네. 좀 옛날 컴퓨터에서 쓰던 글씨체 같고 조금 아, 글씨체? 네, 글씨체랑 그리고 이렇게 막 되게 화려화려한 게 뭔가 좀 뭔가 느낌이 요즘 게임 같지 않은 느낌? 좀 그렇고 그래픽이 좀 단순해서 네, 그래서 좀 옛날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귀엽긴 한데 네. 아휴, 나이를 먹었는지 너무 번쩍번쩍하네요. 6점 주신 이유는요? 너무 번쩍번쩍해서? 네, 너무 정신 사나운 것 같아요. 네. 이탈 유저들은 왜 크아를 그만뒀을까요? 그들한테 크아는 어떤 인상이었는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테스트 전에 사전 설문 내용인데요. 한두 판 하기엔 좋으나 지속적으로 하기는 필요하다. 하고 싶은 게임 장르가 바뀌어서 금전적인 이유로 계정을 잃어버린 후에 계정을 찾는 방법이 없어서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이탈 유저들이 게임에 진입했을 때 첫인상 보실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되게 난잡해 보일 수도 있어서 막 이펙트도 많잖아요. 네. 화면에 좀 복잡한 느낌이 있다. 네, 복잡할 수도 있어서 항상 보기에는 귀여워요? 네. 아, 이 음악. 아, 음악 정겨우세요? 로비 BGM은 바뀌었네요. 로비 BGM이 다른 거였어요? 네. 처음 시작할 때 나오는 음악이랑 똑같아요. ESC에서 광장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아예 베이스를 깔아갔다는 것 자체가 캐릭터나 뭐 다른 요소에 집중하고 있다가 유저간 게임을 하고 싶으면은 할 수 있게 해줬다. 지금 낚시 중이 되게 괜찮은데? 좋아요. 마음에 들어. 네, 신규 기존 유저들에게, 신규랑 이탈 유저들에게 첫인상은 옛날에 하던 게임, 뭐 초딩 게임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런 선입견을 가져서 여태까지 게임을 하지 않았던 유저들이 실제로 플레이를 해봤을 때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실제로 유저들은 첫인상과 다르게 재미를 느꼈습니다. 플레이 이후에 점수가 다 상승을 했죠. 처음에 학습을 해야 하는 신규 유저에 비해서 이탈 유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플레이를 해봤기 때문에 빠르게 적응을 해서 낮았던 첫인상에 비해서 재미를 더 상대적으로 크게 많이 느꼈습니다. 신규 유저들의 게임 소감을 보면 신기하고 재밌었다. 흥미로웠다. 예상보다 되게 빨랐다. 처음에 유치했지만 고전적인 느낌이 별로 안 들었다. 라고 했고요. 이탈 유저들도 승리했을 때 만족감이 좋았다. 요즘 게임들과 다르게 독보적인 게임성에서 느껴지는 스릴감이 있다. 도트 그림이 여전히 귀엽고 예쁘다. 게임 방식이 매우 쉽다. 라고 응답해줬습니다. 이번 케이스에 대한 분석 결과는 선입견이랑 진입 과정이 재미에 도달하기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초딩 게임 같다, 옛날 게임 같다라는 부정적 선입견과 복잡하고 어려운 진입 과정이 진입 장벽을 형성을 했었고요. 막상 이 장벽을 통과한 다음에 실제를 플레이를 해보니까 재미있어 했던 유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크레이지 아케이드 디렉터님이 이제 테스트 이후에 보내주신 개선 방향인데요. 선입견 부분은 20대 초반을 타겟으로 이벤트랑 아이템을 개선 중이라고 하셨고 진입 과정 부분은 깊게 검토 중이고 가능한 부분부터 개선을 진행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다음 사례는 세진님이 이어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현재 서비스 중인 라이브 게임 사례를 보셨는데요. 이제 소개해드릴 게임은 신규 모바일 게임 사례입니다. 라이브와 신규의 분석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테스트 모집 조건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라이브 게임은 이탈 유저, 기존 유저, 그리고 해본 적 없는 유저와 같이 게임 로그를 바탕으로 여러 유저풀을 섭외할 수 있는데요. 반면 신규 게임은 이런 유저가 게임을 할 것이다 라고 추정하여서 사람을 섭외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테스트 목적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라이브 게임은 게임의 신규 유저를 늘리고 복귀 유저의 정착률을 늘리기 위함이고요. 신규 게임은 오픈 준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 데이터 수집의 차이점이에요. 라이브는 실제 유저들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데이터들이 누적되어 있어서 굉장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신규 게임은 CBT랑 OBT를 통해서 선별된 유저의 데이터만 수집이 가능하고요. 때문에 실제 오픈 시에 그 데이터와 실제 유저들의 데이터는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보실 게임은 듀랑고라는 게임인데요. 올해 1월에 정식 오픈했고요. 모바일 MMORPG 게임입니다. 넥슨 와 스튜디오의 첫 번째 모바일 게임인데요. 혹시 여기서 듀랑고를 플레이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아, 되게 많은 분들이 플레이를 해주셨네요. 저희 이 사례를 설명할 때 조금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듀랑고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사람들이 모종의 사고로 듀랑고라는 세계로 떨어져서 살아남게 되는 개척형 게임입니다. 최근에는 MBC와 공동 제작을 해서 듀랑고 소재 예능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고요. 듀랑고는 저희가 테스트할 당시에는 지금은 오픈했지만 그 테스트 당시에는 오픈 전이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듀랑고를 통해서 알아보게 될 사례는 학습 과정이 게임의 재미를 느끼는 데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네, 처음에 저희는 유저의 초반 진입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서 총 4가지의 다음과 같은 구간마다 이제 테스터의 감정을 체크를 했는데요. 이 구간들은 화면이 크게 전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스텝 1 같은 경우에는 기차 구간, 프롤로그 구간이고요. 스텝 2 같은 경우에는 튜토리얼이 진행되는 앙코라 섬, 스텝 3는 불안정 섬이라고 해서 자원들을 캘 수 있는 부트캠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텝 1은 마을섬, 이제 자신의 사유지를 건설하는 섬인데요. 4개의 각 구간에서 유저 스스로 감정을 체크하게 하고 감정을 체크한 이유를 저희가 주관식으로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후 감정은 저 그림과 같이 점수로 환산시켜서 감정 변화 추이 그래프를 그려보았는데요. 감정 변화 추이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네. 6명,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가 6명의 구간별 합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뒷구간으로 갈수록 조금 그 점수가 하락해서 이제 스텝 4에서는 총 합산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구간이 있고요. 이 구간들의 레벨별 누적 유저 수와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스텝 2, 3, 4처럼 삐죽삐죽 솟은 구간들이 이제 그 저 레벨 때 유저들이 굉장히 많이 머물러 있다는 소리인데요. 즉 더 이상 플레이를 하지 않고 저기서 자신의 그 계정을 버려두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레벨별 누적 유저 수 그래프는 구간별로 감정이 하락하는 추이와 매우 유사합니다. 저희 테스터분들과 실제 유저분들이 유사한 경험을 하셨던 것이겠죠. 네, 감정 변화 추이로 확인했을 때 감정이 하락했던 구간들이 실제로도 게임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각 구간별로 주어지는 미션과 그 미션을 통해서 배워하는 개념 그리고 그 소요 시간을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주어진 미션은 스텝 2에서 30개로 가장 많았고요. 학습량은 이제 이 스텝이 늘어날수록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시간을 한번 봤을 때 스텝 4에서 평균 31분이 소요될 정도로 소요시간이 3배 증가한 모습입니다. 1시간 이내에 배워야 하는 학습량들이 너무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좀 유저들 과부하가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려워했던 구간들은 여러 구간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테스터 6명 전원이 어려워하고 헤매거나 이탈하고 싶어 했던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텝 2, 4, 5인데요. 스텝 2에서는 리더 같은 일을 찾아서 뗏목의 재료를 찾는 극초반 미션이고요. 스텝 4에서는 본인의 영토인 사유지에서 바구니 제작을 하는 미션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텝 5에서는 유저를 이끌어주던 튜토리얼이 끝나고 자유플레이가 진행되는 구간입니다. 테스터들이 해당 구간을 어떻게 어려워했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뗏목 만들기 미션입니다. 여기 착고겠네요? 뗏목 만들기 이게 아까 대화했을 때 확 안 나와가지고 좀 더 아래 있는 줄 알았어요. 뗏목이? 네. 뗏목부터 찾지 못하고 있었죠. 토끼? 그건 왜 찾으신 거예요? 토끼가 있어요. 지금 통나무를 캐스인데. 아, 통나무를 이렇게요. 아. 어디 있을까요? 지금은 뗏목의 재료인 통나무를 캐야 네. 하는데 그것을 캐기 위한 도끼를 네. 찾지 못해서 이제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혼자 집에서 하셨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광고였죠. 네, 결국 이탈을 하고 싶어 하시고요. 두 번째는 바구니 만들기 미션입니다. 뭘 찾고 계세요? 바구니 만들려면 재료 막 필요해가지고 재료를 찾고 있어요. 바구니 재료를 찾고 계세요? 네. 바구니의 재료는 더미이고요. 그 더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하위 재료인 줄기나 나뭇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유저는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더미 자체를 채집하기 위해서 찾아 헤매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제작께서 찾아가지고 나왔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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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몰라가지고 헤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을 끄고 싶었어요. 아, 게임을 끄고 싶었어요? 결국 만들게 되시긴 했는데 상당히 지쳐서 게임을 끄고 싶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플레이 구간입니다. K가 불안정섬으로 가라는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되게 빠르게 넘기셨죠? 안내를 또 해주지만 또 빠르게 넘기십니다. 아까 안내를 보지 못해서 불안정섬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는지 좀 고뇌를 하셨고요. 테스트요. 테스트. 이거 반대로 테스트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어디로 이동하는 거세요? 무슨 섬 같은데 아까 간데 혹시 가면 퀘스트를 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돌아가겠어요. 뭔가 더 이상 퀘스트가 없어서 흥미가 확 떨어지는데. 네, 결국 퀘스트가 없어서 흥미가 떨어져서 이탈하시고 싶어하는 모습입니다. 영상으로는 되게 짧게 보여드렸지만 사실 테스터들은 보시는 것보다 되게 오래 헤매셨습니다. 그래서 오픈 준비를 하느라 바쁘게 불철주야로 일하고 계시던 와스튜디오 분들이 UT를 실제로 참관을 하시고 쇼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데이터상으로도 짐작하긴 했지만 실제 유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아 초반 부분이 이렇게 심각하다니 라고 인지를 하셨고요. 지금 보시는 장표는 실제 그 와스튜디오 분들이 아 우리가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개선안을 기획서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개발팀분들은 다른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흐름을 바꾸시기로 하셨습니다. 이 아래 있는 내용도 그 기획서, 그러니까 개선 기획서의 내용인데요.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초반 학습 곡선이 매우 가파르니 차근차근 천천히 친절하게 알려주자가 개선 방향이었습니다. 변경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임성님 세션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개선된 구간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개선 후에 2차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유저가 어떻게 플레이했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로 아까 전에 했던 뗏목 만들기 미션입니다. 네, 아까 전에는 리더 같은 일을 스스로 찾아야 했다면 지금은 K가 앞에 서서 안내를 해주고 있죠. 네, 재료의 위치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네, 아직 뭐 게임을 하는데 어려운 거는 없었고요. 네. 좀 앞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어떤 것 때문에요? 예를 들면은 돌 날 만들고 도끼를 만들려고 뭐뭐뭐를 준비해야 하더라고요. 네, 아까는 도끼도 못 만들던 테스터와는 달리 네. 도끼를 만드는 방법을 완벽하게 숙지해서 저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금방 만들겠는데 뭐 이제 게임을 좀 하다 보면 어려운 거 기도 하고 이제 좀 기억이 안 날까봐 뭘 만들어야 돼, 뭘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네, 두 번째로는 바구니 제작입니다. 이 또한 되게 무리 없이 진행하는 모습인데요. 영상에 시간상 편집됐지만 1차에서 없었던 K섬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바구니 재료를 이미 모아온 상태예요. 그래서 이곳으로 와서 바구니를 만드는 게 자연스럽고요. 네, 자유 플레이 구간도 불안정 섬으로 잘 넘어오셔서 아직까지 이탈할 의향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좀 예상하실 수 있듯이 결과는 1차에 비해 2차 테스터들이 초반 구간을 큰 어려움 없이 플레이를 진행했습니다. 2차 테스터들의 응답인 검정색 그래프를 보시면 확실히 감정 그래프가 상승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엔 0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듀랑고의 분석 결과는 이렇습니다. 듀랑고는 초반 진입 경험에서 학습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학습량의 포화로 재미를 느끼기도 전에 이해도 못하고 유저들이 지쳐버렸습니다. 그러나 UT를 통해서 유저들이 좌절감을 느끼는 구간을 찾아서 보다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2차 검증 UT를 통해서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개선 후 검증으로 개선에 대한 유저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요.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UX 분석 및 검증은 많이 할수록 좋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 발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것인데요. FT UI는 중요하다. 네, 그런데 왜 FT UI가 중요할까요? 유저들이 게임에 대해 재미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보통 접근을 해요. 재미를 기대하고 접근을 하는데 뒷단의 재미를 되게 잘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셨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선입견이나 진입 과정이나 학습 과정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아예 게임 자체에 접근을 못하거나 재미를 느끼기 어렵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위 세 가지 이 선입견, 진입 과정, 학습 과정 요소들은 Think Out Loud라고 유저가 본인의 감정과 상황을 스스로 말하게 함으로써 알 수 있는 부분들과 행동 관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 등으로 여러 가지 포인트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UT를 통해서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좋은 초반 진입 경험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초반에 접하게 되는 게임에 대한 정보들이 어떤 선입견을 만들고 있는지 파악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마케팅이나 광고, 입소문 등 게임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무엇 때문에 이런 선입견들이 생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입 과정이 불편하지 않는지 그리고 오래 걸리지 않는지 파악해야 하는데요. 지금 사용성은 그 얼마나 쉽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단축성은 이제 현재 프로세스, 지금 저희가 고착화된 이제 아이디를 치고 비밀번호를 치는 그런 프로세스에 만족하지 않고 더 빠르고 간편하게 진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스마트폰도 비밀번호를 쳐서 들어가는 과정에서 지금은 이제 지문인식이나 홍채인식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훨씬 단축된 경험이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신규 유저나 기존 유저뿐만이 아니라 복귀 유저의 진입 과정에 대해서도 좀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습 과정인데요. 학습 과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계별로 학습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걷지도 못하는 유저한테 벌써 뛰라고 한다든지 이러진 않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학습을 소화 가능한 충분한 시간과 분량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학습해야 할 정보를 이해 가능한 언어로 전달하고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로 학습해야 할 때에 필요한 정보를 적재적소에 딱 전달을 하는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레벨 구간에 이 컨텐츠를 즐겨야 하는데 그 정보가 후에 나온다든지 너무 전에 나와서 잊어버린다든지 하는 경우가 없어야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발표였는데요. 세션 내내 초반 진입 경험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반 진입 경험은 게임의 인상을 좌우하는 유저들의 첫 번째 경험입니다. 마주쳤을 때 왼쪽 그림과 같이 절레절레가 아니라 아, 너무 멋지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좋은 FT 유의를 제공하셔서 유저들에게 더 큰 재미를 선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